먼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해도 해저 모래를 퍼올리게 되면 깎인 만큼의 모래를 채우기 위해 해안의 모래가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결국 해사 채취로 인한 해안 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화 꽃이 아름답게 피던 인천의 대이작도 역시 해사 채취로 옛 모습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모래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안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뭐 유리를 채취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 아니면 이제 건설용 골재로서만 봤는데 이제는 좀 시야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모래 그동안 많이 파서 아파트 많이 졌잖아요. 이제 강모래가 없으니까 바닷모래까지 펐는데 이 바닷모래도 이제 얼마 남아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모래양은 약 200톤. 병원을 짓는 데는 약 3,000톤의 모래가 필요합니다. 또 1km의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만도 약 3만 톤의 모래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도로와 건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바닷가 어민들의 실험은 깊어집니다. 군산 수산업의 중심인 비응항. 오전 어시장에선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온 생선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제철 생선들로 가득했던 어시장이 썰러가기만 합니다. 과거부터 파시가 열렸던 군산은 남은 물고기를 밭의 비료로 이용할 정도로 생선이 넘쳐난 곳이었지만 이젠 옛 명성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경매를 하다가 뭐 시간대로 하자면 거의 아침에 시작된 오전에 시작된 경매가 오후 2시까지 연중 계속 흘러 갈 정도로 하루 종일 입판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이 양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의 뭐 오전 중에 마무리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경제 수역 쪽에 EEZ 쪽에 모래 채취를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향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과연 바다 상황은 어떨까? 어민과 함께 직접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통발 어업을 하고 있다는 안현철 선장. 군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군산 토박이 바다 사나이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조업을 시작해봅니다. 붕장어와 꽃게 몇 마리가 잡혀 올라옵니다. 붕장어. 내심 기대를 하며 다음 통발을 끌어올려보는데 통발 안을 채우고 있는 건 고기 대신 쓸모없는 불청객들 뿐입니다. 아니 근데 고기 별로 없고 지금 불가사리 밖에 안 보이네요. 바다가 황토가 됐다고 봐야 돼. 기름값이라도 벌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려보지만 언제부터인가 물고기 씨가 말라버렸다 할 정도로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확량이 없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 정도 잡는 거예요. 경과해도 이래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씨가 말랐다고 해야 돼요. 그 모래 채취는 데 보면 은 모래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모래에 있는데 근데 그 산란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지켜야 하고 또 이 바다 생활하다가 어디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송치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고기를 잡고 있어야죠. 모래 채취로 해양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산란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채취가 자연 생태계마저 서서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사 채취가 일어나고 있는 가까이에는 그 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생장하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 그 살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성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 동물 플랑크톤들의 이제 난 생산율이나 또는 그 먹이 섭취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채취가 안 일어나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정상적인 그 생태계 구조가 이제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생태계가 일단 변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주 씨는 요즘 매일 선착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모래 채취 기간 연장을 앞두고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래 빼들 그 모래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가도 밤에 할 거 보죠. 그렇죠. 밤에 와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밤에 와서 제가 가버리니까. 그럼 이제 작업 나갔을 때는 그 배들을 아직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오늘 빼들 나 시장에서 보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들을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잡으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업이 달린 문제니 어민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다 환경을 파괴를 하고 수산 자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채취만 한다. 무분별하게 채취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심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정을 취소를 해달라 요구도 많이 했었고.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바다 모래 채취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민들은 강한 목소리를 내며 뭉쳤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골재 채취 기간이 점점 늘어나 2016년 12월까지 연장되자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양환경조사와 영향 분석을 해달라는 어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지난 7년이란 세월 동안 서해의 황금 어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고만하든 그 안에 결과가 나와요. 이 부분이 지금 서해 이지에서 모래 채취하고 있는 배 모양입니다. 예, 모양입니다. 배 보면 직접 모래 채취선에 올라타 사진을 찍었다는 김 위원장.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유 물질이 해수층을 뒤덮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물은 해류를 타고 확산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유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펌핑을 함으로써 부유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재 나고 연기 나고 뭐 다 마스크 쓰고 소방관들 뭐 다 산소통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네들 부유사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물고기들한테는.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채취가 바다와 어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물론 제가 태어난 게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 바다를 파괴를 하고 그럼 뭐 우리 국가에서 뭐 골재 수급 대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모래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바닷속 모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바다 모래를 되돌려주는 일이 곧 바다를 살리는 길입니다. 너른 갯벌이 펼쳐지는 태안군 해안. 갯벌엔 갖가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락이 유명한 이곳은 몇 시간만 캐도 바구니 한가득 담아낼 정도입니다. 아낙네들이 열심히 바지락을 캐는 동안 한쪽에선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갯벌을 담아 바지락 종패를 연구 중입니다. 갯벌연구소 박광재 박사팀이 바다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바다모래 대체제로서 굴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시설입니다. 앞으로 이제 굴패각을 산업폐기물이 아닌 바다에서 바다모래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만 산란과 서식을 하는 바지락. 부족한 모래 대신 굴패각을 이용해 바지락 양식을 하는 방법은 없을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 방조제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모래가 사라진 갯벌. 지금 이쪽 퇴적물을 보면은 붉은 모래가 없고 지금 어린이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캐더라도 바지락이 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뻘이 많은 곳에는 바지락이 이제 살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이 지역은 이렇게 굵은 모래를 좀 뿌려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굴폐각과 모래가 섞인 갯벌을 조금만 긁어내자 수십 개의 바지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엄청나게 이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바다와 공생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바지락 생산량이 좌우가 되는 거죠. 바지락 수확량이 감소해 고민하던 때 대체모래를 사용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해 어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한 2, 3년, 한 4년 정도는 아주 그 바지락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이제 모래 살포하면서 이제 우리 어민들 소득이 많이 늘었죠. 네. 우리 5천개가 제가 하면서 20억, 작년이가 26억 이렇게 매출 올랐어요. 여기 한두 시간 오면은 쌀 한두 가마씩 보르니까 이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의 저금 통장. 다시 바다로 돌아온 모래. 모래는 지금 우리의 바다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